그 옛날에 교실에서 심심풀이 하던 거하고 차원이 다르네요. 네, 그렇죠. 이렇게 작은 분야를 일종의 스포츠화 시킨 거죠. 아. 저랑 한 몸인 몸의 일부인 거죠 이 펜은. 투수들이 공을 안 놓듯이 저도 이제 계속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감각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. 그래요? 좀 쌓아놓고. 아이고. 야 이게 다 펜 돌리기 쓰는 펜들이에요 이게? 대학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하는데 한두 가지 개인기는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개인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서 좀 길들여놔야 돼요. 손에 맞게 손에 있게. 아 제가 원래는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을 좀 안 들어서 좀만 앉아 있으면 막 바람 쐬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되게 산만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펜 돌리기를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펜 하나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집중력도 더 좋아지고 예, 그다음에 이렇게 과학 연구 부분으로 성적 과학 참여가 예.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고 제가 세계 1등을 한번 꼭 해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요? 그러면은 손가락 모실 때까지 계속해야죠.